나이살을 부르는 아디포넥틴 호르몬 부족과 식탐을 부르는 렙틴 호르몬과 세로토닌 호르몬 부족. 문제는 이처럼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면 비만은 물론 질병까지 불러오게 된다는데, 비만 호르몬은 몸속 염증을 죽이는 면역세포의 발현에도 관여하기 때문에 호르몬 균형이 깨지게 되면 살이 잘 찌고 병이 잘 드는 체질로 변하게 된다고 한다. 실제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렙틴 호르몬 균형이 깨질 경우 만성염증과 다발성 경화증 등을 악화시키고, 특히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 등 호르몬 대사와 연결된 장기의 암세포 증식을 촉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살찌는 겨울, 3대 비만 호르몬을 잡아라. 그렇다면 이 호르몬 균형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식재료는 3대 비만 호르몬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실제 이 식재료를 꾸준히 섭취하자 식욕억제 호르몬인 렙틴은 상승하고 지방을 태우는 지방분해 호르몬인 아디포넥틴은 36.2%, 세로토닌은 115.7%나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3대 비만 호르몬을 잡는 방법이 있다?